오늘도 RAC 수채화정의 물배제파로 물배제를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20개 할게 남아있는데 총 45개 중에서 25개 하고 현재 20개 합격해서 왔고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볼게요. 일단 재단은 해놓은 상태고 종이를 갖다가 일단 분무를 해서 탄성을 조금 죽인 다음에 하면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도 말려서 힘이 좋아갖고 예전보다는 종이 탄성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놓으면 살로 이게 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자를 한게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됩니다. 뭐 세잖아, 아크릴잖아. 요거는 일단은 됐고, 또 하나, 합판은 일단은 찌꺼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뭐, 티끌 이런 거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위로 한번 흔들고, 쓸고, 털고, 그 다음에 재단해놓은 종이로 하는 방법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바로, 작기 때문에, 바로, 물배 좀 한번 해볼게요. 물을 골고루 펴 바르면 됩니다. 골고루 펴 바르고 살라 봅니다. 살라 보면 여기 말리면 안 되거든요. 말리 됐고 요거는 두번 물칠한 건데 한번 하고 작업하고 두개 작업하고 그다음에 물칠하고 다시 두개 새로 물칠하고 아까 5개까지 하다가 이제 4개로 돌렸어요. 짝수로 하니까 조금 어긋나더라고요. 홀수로 하니까. 그래서 짝수로 그다음에 이 종이를 사기를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깨끗한 오염이 안된 타월로 가장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호지키스로 고정하고 반대편에도 잡고 고정하고 또 십자로 잡고 고정하고, 이쪽에 반대편도 고정하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고정시켜 나가면 됩니다. 물칠을 해서 바로 작업하면은, 작업해놓고는 많이, 주름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다 해서 거기 안 펴지는 건 아닌데, 펴지기는 펴집니다. 근데 엄청 오래, 쭈그러들어 있는 상태가, 쭈글쭈글한 상태가 엄청 오래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물칠한 다음에 한참 있다 하는 게 맞습니다. 마르면 한번더 칠하고. 물칠을 또 너무 많이 하면, 판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기는 힘에 의해 갖고 그렇게 한두번 정도 해서 나중에는 살살 백붓으로 펴만 줘도 됩니다. 살살. 카메라 앵글이 잘안 나오는데 작업하는 데가 어디 쪽에 가야 되나? 일단은 한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한 3mm 정도 있는데 여기 쪽에도 3mm 정도 있거든요. 저쪽에는 칼로 엄지손가락이 가이드거든요. 가이드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잡고 그냥 이렇게 싹 흘쳐내려오면 되거든요. 이거 뭐 시청자분들은 손이 보더라면 아마 안될 겁니다.
우리는 손이 조금 거칠어 갖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한 개 완성입니다. 또 한 개 다시 보여드릴게요. 한 개 다시 하는 거. 두 개 해놨기 때문에 이거도 말아 정리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집어서 사기를 맞추고, 요번에 종이를 조금 크게 잘라갖고, 보통 3cm 해주는데 종이를 조금 크게 잘라갖고 두 변만 맞추고, 두 변은 조금 길게 갖고 자를 생각하고 그렇게 아예 작업을 합니다. 또 이 판넬을 세웠을 때는 그 이게 지금 판넬을 세웠을 때는 옆에 재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종이를 이거는 판을 눕혔기 때문에 옆에 재단을 한쪽은 두 변은 해줘야 됩니다. 옛날에 나무가 좋을 때는 한 손으로 탁탁 눌렸는데 지금은 이게 막 자세가 안 나오고, 그래서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쳐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되는데 요쪽가 조금 밑에가 조금 길어요. 종이가 길면은 뭐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해갖고 자기가 하는 건 상관은 없는데, 이게 움직이면서 그 호지키스 고정시켜놓은 핀을 힘, 종이 힘이 좋기 때문에 빠집니다. 턱턱이 부딪히면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것 때문에 아예 제거를 해줍니다. 됐죠? 두 개 금방이죠? 이거 뭐 편집 따냈는데. 다시 이건 두 번 물칠하는 거. 두 번 물칠할 때는 그냥 뭐 골고루만 발라주면 됩니다. 안 바르는 데 없이 골고루만 발라주면 됩니다. 두 번 할 때는 물을 마야 할 필요는 없고요. 빗자루로 쓸고, 풀고, 박수는 아닙니다. 물칠을 이번에는 분무로 하고, 그 분무로 하든 붓으로 바라든 그건 뭐 자기 편리해. 분무를 한번 하고 나면 붓질은 잘 나가요. 스트레칭인 거 하면은 손에 먼지를 틀려고 그래요. 먼지.
저렇게 물칠하고, 물두번 칠하고, 배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은 한개더 찍을까요? 지금 몇초 나올란 거. 10분이 넘게 나왔는데. 바로 사기를 다 잡아채야지. 오늘은 날씨가 꾸리꾸리하네. 여기는 여유가 되죠. 여기는 안 되죠. 이건 잘라야지. 이것도 안 되죠. 잘라야지. 여기는 여유가 있어서 됩니다. 끝. 이제 완성. 조금 세워갖고 하면은 잘 보일라나. 배접이 잘안 보인 것 같아갖고 각을 세워갖고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일단은 좀 요번에는 내변을 바로 다 찾고 십자로 고정하고 긴 쪽, 좁은 쪽, 좁은 쪽 바로 마무리해가면서 갑니다. 긴 쪽 마무리해가면서 갑니다. 아이고, 33번 알 하나 교체하고, 교체가 아니고 보충이네. 보충하고, 긴 쪽 한 변. 짧은 쪽 한 변. 이쪽 한 변, 저녁에 밤에 가면 손 아프다 하겠네, 이거. 됐죠? 쉽죠? 쉽습니다. 조금만 손에 익으시면 쉬워요. 그럴 거 없습니다. 15년 전에는 배전만 하면서 밤새웠는데 그런 시절도 없겠죠?
일단 작업해 놓은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아홉 개. 둘, 넷, 여덟 개. 16, 26, 27개 나왔네요. 아이고, 언제냐, 45개. 이사입니다. 하루도 알아.